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64페이지. 지난주 우리가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오늘 공부하려는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용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래 오늘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는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있어요.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게 되는 그런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영역을 높이에 관한 내용을 바로 포함해서 결정하게 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계 이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등등 많죠. 광장 이런 것들 그래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요. 특히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죠. 이 시설이 도로다, 공원이다 등등 그랬을 때 이 시설을 도로 공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절차가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토계법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체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도시 공간 속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러한 미개발지를 싹 밀어서 바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죠. 그걸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 새로이 계획적 체계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때 하게 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미 개발되어진 도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 오래되어 노후불량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그걸 싹 밀어서 다시 그 지역의 도시환경 주관경을 조성하는 사업 이걸 정비사업을 한다 했죠. 이 사업 두 가지 모두 다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다른 법을 통해서 그 절차가 구체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은 제2편에서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
그 법을 통해서 별도 예산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역시 다른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법을 통해서 별도로 여섯 문제 출제입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모두 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니까 이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합니다. 이미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다섯 번째 특정 지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정비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미리 지정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하죠.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고 이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 이 계획도 전국적으로는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하죠. 예, 계획이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되면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내용들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을 구체로 볼 예정인데요.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시수도,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 3번 이 기반시설과 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64쪽을 볼까요? 64쪽 보면 용도지역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미 우리가 전순환 때 용도지역 이것들의 내용을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가볍게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이 용도지역, 용도지역에서 의의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나갈 필요가 있죠.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이걸 다시 변형하자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이 국토를 바로 크게 이용을 하게 될 때 개발 보전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특히 국토 중에서도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장께서 바로 도시계획이다라고 지정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 땅은 바로 농림지역이다. 그리고 자연은 보전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완충지대로서 관리적을 지정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 국토는 크게 사용도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사용도적. 크게 그 명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지 이렇게 있다. 이런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지정하느냐.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 건축물 건축할 때 주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용을 효율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용도 지역별 여러 가지 규제를 달리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이 증진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바로 이 영도 지역 간에는 절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지한다는 것, 중복 지정은 못한다는 것 꼭 아셔야 돼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의회를 보면 나와있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바로 도시군교로 결정하는 지역, 이걸 봐두시고. 그래서 여기 농림지역이다라고 이 땅에다 지정을 했다면 이 위에 따 중첩에서 자연환경 보전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적을 중복 지정해서 나갈 수도 없고, 농림지역의 도시역을 중복 지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일반 의회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이러한 용도적은 토지형을 규제할 때 1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수치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64페이지 하단부 용도적을 구분해서 국토는 크게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65쪽에 나오죠. 가로 1번 도시지역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 관리지역, 가로 3번 농림지역, 가로 4번 자연보호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용도로 구분 지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 이때 각각의 지역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지역에 따 지정을 하겠는데, 그래 이 도시건 주로 전국엔 토지 중 어디다 지정하느냐,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장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따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적은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그리고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의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한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하고요.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따라 지정해서 농립법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죠. 자연의 보전지역은 크게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그 다음에 상수원 보전,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보전,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육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자연환경 보전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역은 다시 그 쓰임새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바로 주거지역, 이 도시역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주택지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택지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또 상업용지도 필요하겠죠. 상업지역, 또 공장용지, 공장용지도 필요하겠죠. 공업지역. 그리고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은 이렇게 개발용도의 땅이긴 하나 다 개발을 해버리면 삭막하니까 일단 주택용지로 써라 주거지역, 상가용지로 써라 상업지역, 공장용지로 써라 공업지역, 이렇게 지하는데, 일면 보존도 해야 할 땅이 있어야 하기에 보존을 해 나가도록 규제해서 녹지역도 지정하죠. 그래 도시역은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시한다. 이 네 가지역은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이다. 이것도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주거지역은 다시 세분되죠. 이미 다 체크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 지정하죠. 그래 이 주택지로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땅이 주거지로 지정되는데, 이 주택도요, 주택도 유일상정하도록 유도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 지정합니다. 주거지인 땅을. 이때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게 되면요,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분이 가능한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게 해서 정한 것이 전용공업지로서, 전용공업지는 다시 제1종 전용주거지하고, 그 다음에 제2종 전용주거로 가능합니다.
가늘게 그 땅을 나눠줍니다. 가늘세 나눌 뿐에서 세분하죠. 세분 지정합니다. 이렇게 도시 군갈리게 결정을 통해서 이때 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바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요. 2종 전용주거지역은 바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땅이다. 이렇게 좀 짝짓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구분하게 되면 바로 저층주택 4층 이하를 저층주택합니다. 저층주택 그 다음에 중층주택 중층은 5층 이상부터 29층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0층 이상 이걸 고층이라 합니다. 이렇게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땅은 일반 주거로 지정이 되고요.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다시 세 가지로 세면 됩니다. 종이 세 가지 나와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와 같이 주거지역 중 3종까지 세분되어지는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것도 아시고 이때 이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제2종 일반 주거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정의시 제3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이 올라가면 할수록 층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저층은 보통 4층이합니다. 그래서 4층이하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토지에 따른 건축을 하도 규제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건축을 못해요. 아파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이죠. 다만 이 주택법상 바로 도시형 생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단지형 도시형 생활택에는 단지형 연립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중 이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은 원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지만 이 도시형 생활택인 이것을 제1종 일반주거지에 딱 건축할 때는 특례로서 주택으로서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층까지만 이렇게 그것이 아니면 주택법상 이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 것이 아니면 다 4층에밖에 못 짓는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는 층수 제한이 없겠습니다. 보통 바로 29층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허용된다면 그와 같이 지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제3종 일반 주거지로서 여기도 뭐 층수 거의 제한 없습니다. 용적률이 허용된 범위에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아주 고층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보통 제3종 일반 주거지인 토지겠죠. 그 다음에 이 준주거지역은 이런 주거지역하고 그 옆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땅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 이 상업지역은 말이죠. 바로 위락설 숙박설이 법적으로 건축이 입지가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우리 주거지하고 그런 시설이 바로 연접했으면 여러 가지 바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 땅으로 지정된 것이 준주거지로서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유지를 하되 바로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지합니다. 그래 주택하고 상가하고 업무설 그러나 공업기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적을 볼까요? 이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로 네 가지로 세분 지정합니다.
명칭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중심, 상업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이와 같이 용도적이 네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이때 이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 속에다가 지정해서, 그래 이게 보니까 심이 나오죠. 심. 도시 중심, 부도심, 바로 심이 나왔다 그러면 중심 상업지로 지정되는 땅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도심, 부도심 등 바로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는 용도적은 중심 상업적이고요. 이 도시적에서도 아주 도심, 도시 중심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용도적이 중심 상업적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적의 땅이 가장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지역 내 도시 간 바로 그 유통 기능 증진 필요적이다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유통 기능 증진 필요적이다 하니까 유통이 보이죠? 그러면 유통 상업지역, 일반 상업이 보이죠?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 심심이 보이죠? 그리고 상업이 보이고 지게 나면 중심 상업적이고 지목적이다 이렇게 좀 짝짓게 하시고, 유통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이겠죠. 근린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린적에서의 일용품, 근린적에서의 일용품, 그리고 그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 근린이 보이죠? 지역이 보이죠? 그러면 근린 상업적이다 이렇게 좀 짝짓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업적은 공장을 건축 허용하겠다는 땅이겠는데요. 이 공장도 유유상종하도록 규제하기위해서 바로 이 공업적 땅을 세 가지로 세분시합니다. 전용 공업적,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 그 다음에 준공업적,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 진행되는데, 이 전용 공업지라는 것은 공장 중에서도 공장 중에서도 바로 중화공업,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중화공업,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공해성 공업 이렇게 돼 있죠. 공업은 공장입니다. 그래 좀 아주 우리가 접근하기 좀 위험스러운 공장, 또 여러 가지 그 연기도 내 품을 수 있는 공장, 이런 것들, 이런 공장이 건축 되어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전용 공업적이 지정됩니다. 그래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겠다. 그런 공장 들어가도 된다. 이럴 때 지정하는 책이 전용 공업적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 배치.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바로 배치한다. 깨끗한 공장. 이것들이 건축되어지도록 하겠다는 지요.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필요적이다 하는 것이 일반 공업적. 이건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준 공업적은 바로 이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가까이에 있는 사원주택도 이용하고 상가 그리고 업무시설 사무실도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과 시설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자 해서 지정한 것이 준공업지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은 말이죠. 공업지이니까 가벼운 공장, 이걸 경공이라 합니다. 가벼울 경자. 경공업 등 공업이 수용되되 주거기능, 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기능, 상가도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기능, 바로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건축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되어지는 장소가 준공업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녹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녹지역도 도시역의 일부이죠. 그래 도시역 중에서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녹지역도 다시 진짜 보존하자 할 때 지정할 시 보존 녹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하자 할 때 생산 녹지역,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 허용하자 해서 자연 녹지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 세 가지로 세분된다 이가시고 특히 이 자연 녹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니까 이걸 꼭 새겨두십시오. 생산 녹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라고. 이 녹지역은 모두 다 4층 이하의 건축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도요.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이 가능해요. 이 관리지역은 바로 이렇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어서 제한적 이용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기다라고 세 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은 바로 농림적으로 지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기에 농림적은 말입니다. 농산물, 임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 관리지역이다라고 세 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지역이다라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되어지는데 그 명칭도 알아두십시오. 보전, 생산, 계획까지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이 67, 66페이지까지 연결되고 있죠. 66페이지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쪽을 가볼까요? 67쪽을 가셔보면은 이 영도적의 지정권자 그리고 바로 지정 절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67페이지에서 1번 이런 영도적 지정과 변경 그리고 세부는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때 체크하시고 관리에 따라 떠나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틀리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영도적 지정과 변경과 세분까지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 내에 있는 땅에 따른 시도사가 대도시에 있는 땅에 따른 대도시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도지역을 이렇게 우리의 국토에 따 지정을 한다.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때 결정을 하려면 그 이전 단계로서 그 계획을 위반하죠. 위반을 해서 결정하죠. 이때 위반권자가 있고 또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이때 위반권자도 위반을 하게 될 때 또 그 사전 절차가 필요하죠. 그게 어떤 절차가 필요했나요? 기초조사하고요. 주민 의견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해서 위반하죠. 위반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고시하게 될 때 또 그 절차가 있었죠.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도시견의 심을 쳐서 결정 고시하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행정비용과 행정력과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도지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특례를 하는데 바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했다.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였다면 그 장소는 개발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실을 간주합니다.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을 가지고 행정청에서 뭐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얘네들이 바로
개발 목적 가지고 국토에다 이렇게 딱 지정시했다. 개발 목적 가지고. 그러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개발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걸 간주해 버려요. 여기까지 걸칠 필요 없이 여기까지 걸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시를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애가 있다. 그런 경우가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지정했는데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지정했다. 그럴 때는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데 그런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이 항만법에 따라 바다인 공유수면에 따라 항만국이다라고 지정시했습니다. 이렇게 항만국.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다.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 여기 바다를 공유수면 합니다. 여기 평택 앞바다가 있다.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또 부산 앞바다가 있다. 이렇게. 이런 앞바다, 이런 공유수면이라 하는데 바다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바다는. 그래, 공유죠. 그래서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는데 이 공유수면에다가 말입니다. 항만을 건설을 하고 말이죠. 항만국에다라고 지금 고시할 수가 있어요. 항만법에 따라. 근데 그 지역이 도시역에 인접한 곳이다. 그래. 도시역에 인접한 그런 지역에다 항만법에 따라 항만국이다라고 지은 곳이라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도시역으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신속한 항만 건설을 하여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만법에 따라 항만국이다. 라고 지정고시한 지역 중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일 때는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합니다. 또 의항법에 따른 의항국이다라고 지정고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의항국이다라고 지정고시했는데 그 지역이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에 따랐다 그러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비도시인 땅에 있다 여기 있다 관리적인데 택지개발지구다라고 지정시하면 개발하려고 지정했죠. 그래서 그 장소도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시를 간주합니다. 그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도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고요. 또 바로 이 비도시적인 땅에다가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범위를 따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요. 국가산업단지다,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다라고 딱 찍으면 그 장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도 자동적으로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해서 도시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리적의 땅을 이 도시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기 위한 이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해야 관리적인 땅이 도시로 변경 고시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바로 행정력 이미 동원해서 국가산업단지다,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다라고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동적으로 바로 이 이반 절차 그리고 결정 절차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냐 도시로 결정시를 간주하고 있다는 거. 다만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범위를 따라 지정되는 산업단지가 총 산업단지가 4개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하나 농공단지라는 게 있는데 이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이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이다 여기 농공단지다라고 지정했다면 이것은 그냥 농림지역이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돼서 도시역이 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원개발촉진법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예컨대 비도시역이다 원자력발전소 설치하자 화력발전소 설치하자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바로 개발목적 가지고 지정한 만큼 도시역으로 결정시를 바로 간주합니다. 전원개발사업구가 그 예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의시가 간주된다는 것. 다만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송전, 변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도시에 있다, 전원개발 사업구에 있다라고 정하셨다면 그 장소는 도시로 결정의시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수성면은 제외된다는 것. 그래 이와 같이 다섯 개를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알아주셔야겠는데, 어떠한 장소로서 다른 범위에 따라 지정고시되면 개발용도적인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해버리느냐. 기억할 때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수성면 제외, 그리고 농공단 제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것은 올해 출제가 유력시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여기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지정하셨는데, 그게 개발 목적 가지고 지정이 아니라 보존 목적 가지고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존 목적 가지고 정한 장소였다면 그 장소는 보존용도적인 농림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시를 간주하자라는 특례가 있어요. 또 일정한 경우는 그냥 농림적 또는 자연 보존으로 결정시를 간주하자라는 특례가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경우냐, 그 내용이 거기 그 교재 보시면 68페이지 니은의 내용입니다.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은 말이죠, 67페이지 하단부 동그라미 2번 기억의 내용이었고요. 기억 중엽해 놓고 이제 니은을 보면, 이 니은은 말이죠, 반드시 이 관리적 있다 하게 될 때만 그게 적용된다는 거. 이 관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여기 관리적이 있다, 완충이 되어 있죠. 여기가 관리적으로 정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있다, 바로 이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이 많쳐져 가지고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기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하실 수 있거든요. 시도사가 이렇게 관리적에 있는 땅에다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따른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해서 농림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이걸 기억할 때 반드시 관리적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적에 따라 해야 된다 할 때 관리할 때 관에 따라 세모,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적으로 지정고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른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를 간주한다는 거. 그래 관농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기하십시오. 관리적에 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를 중고시하면 그 지역은 이제 관리적이라 자동적으로 이 법에 따른 국토개법에 따른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간주돼서 자동으로 농림적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관리적에 있는 산이 있어요. 산 산에다가 관리적에 있는 산이 있다. 산 관리적에 그걸 산림이라는데, 산림에다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다라고 지정하셨습니다. 보전산지 할 때 보에다 네모 치세요. 관에다 네모. 그래 관리적에 있는 산림 중 산지 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했다. 고시. 이때 산림청장이, 산림청장이 이렇게 지정 고시하는데, 그때 고시할 때요, 그 보전산지인 땅을 농림적으로 하고 싶다. 농림적을 때에 임야했죠. 보전을. 농림적으로 하고 싶으면 농림적이다라고 고시하고,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고시하면 돼. 이렇게 고시해서 구분합니다. 고시할 때 구분해. 이렇게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바로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시를 간주하고 있다는 것.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보조로 결정의시를 간주합니다. 자동적으로 농림적, 고시할 때 농림적이다라고 고시했으면 농림적으로 결정의시가 간주되고,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존적이다라고 고시했다면 자연환경 보존으로 결정의시를 간주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관포 농자 결정의시 간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 하나 이왕에 본 김에 그것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거기
용도적 지정의 특례에서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적 지정에서 기역에 가와 나가 있죠. 그리고 니은이 있죠. 그래 디귿까지가 한 묶음이겠는데 이렇게 그중에 기역과 니은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기역과 니은 잘 읽어두시기 바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욕지가 있다. 욕지. 욕지에 있는 땅이 이 땅은 도시역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농림적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뭐 관리적이다. 여기는 뭐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를 매립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말이죠. 여기다 신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매립한다. 도시 건설. 그리고 농림적 근처에 있는 새한 앞바다에다가 간척지 만들어서 농지 조성하려고 매립한다. 농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립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도시 건설이다. 그러면 도시역에 인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은 이와 인접한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농림적 근처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농지정청사, 농지조성차 바로 매립한다 하면 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 이와 같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으면 별도의 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이 매립하고 나서 이걸 사용하려면은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가서 바로 준공 검사 신청해서 준공 인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디귿에 나옵니다. 디귿에.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준공 검사 신청하였더만 바로 오케이 해서 준공인가 나왔어요. 준공인가.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준공인가가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이 공유수면 매립구역 있죠. 매립구역은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도시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된다는 것. 지정됐다 그 말은 결정된 걸로 간주된다 그 말입니다. 지정된 걸로 본다 그 말은 결정된 걸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고시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다. 같으면 이 매립 준공 구역은 준공 인가만 받으면 그날부터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도시역으로 지정된 본다. 농림적으로 지정된 본다. 지정만 된 걸로 보니까 지정은 곧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정까지만 간주되지 고시까지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별도로 꼭 해야 된다는 것. 관계 그 지역에 특광 특특시장수가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니은을 보시죠. 니은을 보시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에 따라 체크하시고 아까 기억은 같은 경우에 따라 체크하세요. 같으면 그 말이 포인트니까요.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다른 경우 그리고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에 걸쳤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이런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이 절차를 다 거쳐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이렇습니다.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는데 이 바로 도시역 근교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될 때 그 매립 목적이 농지를 조성하고자 매립했다. 그러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다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조성하고자 간척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 땅은 농림적으로 결정해 준게 낫겠죠. 그럴 때는
농림적이다라고 도시군가로 입안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걸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원칙도로 가는 겁니다. 원칙도로. 그리고요,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매립구역 이렇게 도시의 일부하고 농림지 일부에 걸쳤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도 중에 걸쳤거나 이웃해가지고 매립이 이루어질 때도 그 매립했던 그 장소는 무슨 무슨 용도적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이 절차를 다 거쳐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니은이니까 니은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69페이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자나 있죠.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용도지역별로 건축제한이 가지는데 그런 건축제한은 동그라미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때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개법 시행령을 말하죠. 그 내용은 바로 71조 바로 1항에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 내용이 70페이지 나옵니다. 70페이지 보면 바로 우리 용도별 건축자안에서 이게 바로 용도별 건축자안인데 이런 것들이 표에 나오죠.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가로 2번 건축자안에 관한 특례해가지고 특례해가지고 바로 특정 장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건축제한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을 통해서 정해놓고 있음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자 박스 안에서 바로 4번과 5번과 6번 7번은 꼭 봐두세요. 4번 5번 6번 7번 꼭 봐두십시오. 자 어떠한 장소의 말입니다. 이렇게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용도적과 무관하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자니 행위자는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무슨 법에 따라야 되냐, 그 법의 이름을 꼭 알아주세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법이 잘 나오니까 그 법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농림적 중 자 여기 농림적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적 관리적 그 다음에 농림적 자연은 보존이 있다 합시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은 보존이 있어요. 이때 이 농림적 중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되어 있네 이렇게. 농림적에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 지정되어 있다 하면 이 안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아요. 그리고 농림적 중 보전산지가 지정됐다 하면 산지관리법. 농림적 중에 초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초지법 이렇게 좀 봐두세요. 반드시 농림적에 그러한 특수장소가 지정됐을 때 그런 개별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6번은 반드시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공헌구역이 있다. 그러면 자연공헌법, 상선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련 법률. 이런 법에 따라 각각 행위장이 가지니까 짝짓기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번 자연보전 중 수산자원 보고 있으면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건축제한 행위자원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70페이지 여러 가지 용도지에 따른 그 행위자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쭉 통과하고 71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하나 볼까요? 3번이면 제1종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박스와 같다 해놓고 4층야만 건축하도록 규정하죠. 다만 그 주택법의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단정 열대, 단정 다세택 이게 도시형상태인데 그런 주택 두 가지는 5층까지 건축을 특별히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것이 아니면 다 4층야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이건 뭐 참고로 보시고
쭉쭉. 이것도 종종 이 표에서 함께 나오는데 이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고 쭉 넘어가시면 저 81페이지 보면 24번. 자, 보전 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4층에밖에 못 짓는다. 그 좀 봐두시고 82페이지 생산 녹적도 4층에밖에 못 짓는다. 이거 봐두시고 83페이지 자연 녹적도 4층에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보전 관리도 4층에밖에 못 짓는다. 생산 관리도 4층에밖에 못 짓는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19번 계획관리기죠. 이 계획관리도 4층에밖에 못 짓는다. 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없는 일이 나왔으니까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시고 89페이지 21번 21번은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이 자연환경 보전 짓지 않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이 보전세 아주 센 땅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우리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는요 두 개만 딱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만 건축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맞게 도시 군 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조례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시험금으로서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알면 되겠는데 바로 여기에도 우리 국민들 중 농사 짓고 바닷가에서 어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주택을 농민에게는 농가 단독대를 하고 어민에게는 어가 단독대를 하는데 이렇게 농어가 단독대 건축을 허용합니다. 주택 중에서도 농어가 단독대 농업인과 어민이 사는 주택을 농어가 단독대한데 이것이 아니면 주택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호전지를 가서 보면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개발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래 그 땅을 취득해가지고 아무나 주택 칠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자는 땅 사가지고 주택 치려고 건축하시는데 허가 안 내줘버리고 어떤 자는 허가 되었다 그 허가 받아갔던 친구는 농업인 업이니까 내줬던 것이고 우리 도시민들은 도시 아파트 살고 있다. 거기에서 뭐 농사 짓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어떤 별장 같이 지으려고 한다. 이건 허가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농어가 단독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바로 의식주가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아이들 초등학교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데 학교가 너무 멀면 애들 보내기 힘들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허용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건축은 금지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 자연환경 보호전지 안에서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것 빼고 건축이 가능한 것은 두 개 있다. 뭐냐? 농어가 단독 주택하고 초등학교다.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두 개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90페이지 잠시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 용도지역을 쫙 정리해 봤는데요.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바로 그 규모의 제한을 갑니다. 그 규모의 제한을 가는데 이 밑바닥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그래 이 주어진 대지가 있다. 대지의 면적 속에서 확보가나 이 건축 면적의 크기를 최대 크기를 규정하겠다는 것이 건폐율이요.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그리고 이 건축물을 이제 층층이 건축에 올라갈 때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 하는데요. 이을연 합계 바닥 면적을 쭉 이었다 해서 연면적을 합니다. 이 연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하겠다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용적률입니다. 적자가 쌓을 적이죠. 층층이 쌓아 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얼굴 맞는다, 건물. 그래, 용적률의 경우는 바로 이 허용하는 최대 연면적의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하죠. 이때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규율을 말하기 때문에 100버스를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지하층 있다,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있다, 피난 안전구역 있다, 대피 공간 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제외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하고 건폐량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게에서 반드시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건폐를 먼저 적용해서 건축면적 확보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적용해서 층층이 건물을 올려가도록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폐를 먼저 적용하고 용적률을 나중에 적용해서 순서가 건폐를 먼저 나오고 나중에 용적률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